중국 재판소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겠네요. 네. 아, 중국 재판소 판결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 중국 재판소 판결 이전과 이후에 이제 그, 아,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이제 판결 이전에 이후에 이렇게 국제 활동을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요. 예. 네. 그, 판결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국제기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다포. 네, 또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IAEOT,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 지금은 이제 단체 이름이 바뀌어서 KAEOT, 한국윤리협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택이 저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트랜스플랜테이션 소사이어티라는 단체. 예. 그 다음에 보고서를 큰 보고서를 낸 게 예, 이택 밑에 보면 차이나 오르간 하비스트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차이나 오르간 하비스트 네, 리서치 센터. 거기서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면서 이걸 메디컬 제노사이드. 그래서 의학적 대학살이다라고 이름이 멋있네요. 메디컬 제노사이드. 네. 그래서 메디컬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면서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이제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스탑 오르간 하비스팅 인 차이나라는 단체가 있고요.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멋있네요. 예. 여기 제가 이름을 좀 넣어놨어요. 출처가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장기 이식 현황이라는 글을 쓰신 그 고려대학교 대 한희철 교수님. 한희철 교수님 네. 아시고요. 예. 이분이 이제 이런 좋은 또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이택의 지금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웬디 로저스 교수이신데요. 이분이 그 활동이 참 또 굉장히 끈기 있는 활동을 하셨어요. 중국이 지금까지 낸 국제사회에 낸 이식 논문을 모두 수거해서 그 논문에 기증자 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하셨어요.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1년이 넘는. 그 작업을 하셔서 99%의 논문에 없어. 없어요. 그걸 밝혀냈어요. 그랬더니 네이처라는 그 사이언스 잡지죠. 그죠? 네이처지에서 항상 그 10대 인물을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그 10대 인물에 미국에 계시는 분이 호주의 교수님이신데 이제 호주 교수님으로서 맥퀄리 유니버시티구나. 네. 예. 그래서 호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네이처지에서 선정한 10대 과학자에 선정이 되신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큰기가 있는 분이. 네,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국제 자문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되게 용감한 시민 한 사람이 세계를 바꾸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애니라는 그 사람이 가명입니다. 자기 자신의 남편이 안과의사로서 각막을 적출했던 그 증언을 부인으로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흉부외과 의사, 심장에 적출을 한 흉부외과 의사, 위그루인 의사입니다. 그 외과 의사가 또한 증언을 합니다. 나도 강제장기 적출에 적출한 의료 의사였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후에 난 종교 없이 위그루인이지만 그 사람 내가 죽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으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위구르인인 것 같으면 이슬람교 사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이 사람 내 죽은 사람이 그 종교나 어떤 문화에 맞춰서 나는 항상 죄를 지은 사람의 자세로서 항상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란 마음으로 좀 살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영국에 살고 계시는데 중국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만명을 하신 분이니까 탈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이식 의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고 사실은 이제 보통 의사들이 외국에 나오면 또 의사 면허증을 따서 뭔가를 의료에 대한 걸 하고 싶은데 이분은 정말 이제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칼을 잡는 집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 와서 버스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자기신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그 참회 때문에 이제 증언을 그 무슨 사람이 뭐라고요? 앤버 토이티라는 분입니다. 앤버 토이티. 앤버 토이티. 앤버 토이티. 네네. 앤버 토이티. 제가 알기로는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앤버 토이티 의사는 일본도 몇 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도 본인이 이제 경험을 얘기하고 자신의 참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용감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임으로서 또 이렇게 웬디 로저스 같은 교수님이 끈기 있게 조사를 하고 이런 보고서를 내므로써 점점점 동력이
동력이 생기고 그 동력들이 사실 중국 재판소라는 걸 만들어낸 거고 또 이제 각자 각자 조사를 하시다가 2014년에 전체 연대가 생기고 그 연대가 생기면서 이제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어떻게 이걸 다루어 갈 것인가 하면서 아, 중국 재판소라는 결론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청을 이택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독립민간법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는. 그래서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18년 중국 재판소를 결성하게 된 이제 동기가 그 되죠.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2018년에 만들어져가지고 2019년에 이제 최종 재판 그렇죠. 됐으니까. 12개월이 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상당히 그 방해 활동 같은 거 많았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고 뭐 그 생명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아까 이제 그 변호사분 인권 변호사분한테도 그러니까 생명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전화도 받으셨고. 네, 그런 뭐 방해 활동이 있다 한들 한번 인간이 바르다라는 생각이 딱 머리에 들어오고 나면 그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한국에 올 때 제가 수행을 하거든요. 2주일을 캐나다에서 변호사 일을 하세요. 그리고 2주일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냐라는 이제 자서전이 있어요.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님. 올해 연수를 맡으셨습니다. 70이 노구세요. 대단하십니다. 다. 예. 그리고 데이비드 킬고 장관님도 이제 70이 노구시고 두 분 다 이제 이런 애 다 넘으신 분들이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시차를 극복하기 위한 엄청나게 시차를 많이 겪어야 되잖아요. 계속 의외를 도시고 뭐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캐나다에서 한국에 올 때는 엄청난 시차거든요. 극복하기 위해서 딱 도착하시면 수영을 하세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난 뒤 이제 리프레시. 그래서 이제 뭐든 지금 언제든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쉬고 싶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따라다니기 급급합니다. 예. 참 바른 일을 하는 분들이 체력이라는 건 뭔가 어떤 제가 느낄 땐 누군가 돕고 있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분들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룬군과 위구르족에 대하여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이제 각국 정부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인 연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경우 자신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국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아, 단호하네. 굉장히 단호하죠. 범죄국가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 판결문을 보면서 아주 놀랐던 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직 제가 알고 있기엔 이제 중국의 이식관계와 협업, MOU라는 것을 결성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약회사, 이제 이식이라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이제 보면 면역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마켓이거든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마켓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과.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인지해야 되는 때라고 하니,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난 이거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며칠 전에 주미 대사가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쇼크를 먹었는지 우리 이미 선택했잖아 이렇게 70년 동안 근데 이 이야기는 참 그렇네요 범죄국가와 그럼요 범죄국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작년 여름 좀 지나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이 활동 때문에 거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올인이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알고 있을까? 왜냐면 이제 그 우리도 국가정보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른다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럼요. 예, 이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뉴스도 메인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다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인지를 하고 있나? 왜 디커플링을 하고 있나는 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들을 또 좀 하고 싶어요. 왜 국제사회가 디커플링을 하는지 이제 잘 인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제 나름대로 하고 싶고. 그 이야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하면서도 저는 중국이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이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하면 국가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국가가 갖춰야 이런 될, 갖춰야 될 면목, 등목들. 그렇죠, 등목들. 네, 그런 걸 그런 동의를 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가 저는 여기 와서 굉장히 저도 힘든 걸 느끼고 있는 게 왜 국제사회가 디커플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역사적으로 흐름을 잘 못 읽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예. 네.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만 계속 보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저건 이상해. 국제사회가 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중국에 경고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유, 네. 그다음에 당위성, 네. 그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의 그런 판단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정상 국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네네. 좀 늦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실 출혈을 안고 지금 디커플링을 하는 겁니다. 당장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럼요. 중국과 디커플링을 했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의 배경에는 정신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심적 쇼크, 충격 이런 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보셨다시피 의회에서 계속해서 네, 그럼 옳은 되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인간이니까. 네, 그럼요.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뭐 가장 상위 가치가 옳은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에서 이익을 네. 그렇죠.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거가 많이 혼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의사 결정을 하거나 이런 데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보편적 가치. 범죄 국가와 손을 어떻게 잡느냐. 그렇죠. 장사는 하지만. 그렇죠. 캐나다 팔선 의원, 아까 캐나다 제가 네비 킬고 장관님, 이제 선임 장관이시죠. 얘기를 드렸던 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팔선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팔선이. 그래서 팔선 의원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지 자신의 이제 지역구에 있는 미용실에 그 미용실 주인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지역 구민 주민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내가 위축이 되거나 우울해지거나 피곤해질 때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 그게 동력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좋은 일이 뭔가. 네, 내가 좋은 일이 뭔가. 좋은 일을 뭘 해야 되나. 좋은 일을 내가 뭘 해야 되냐. 네. 참 쉽네. 그래서 그게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팔선을 하게 된 동력이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멋진 말씀이네요. 좋은 일을 뭘 해야 되냐. 그걸 찾으면은 네. 우울해진 것 다 없어진다. 그렇죠. 네. 그렇죠. 힘든 좋은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인생이 짧잖아요. 그럼요. 좋은 일을 하기도 짧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국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될 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병호 TV를 보고 계시는 대담 보고 계시는 보고 계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얘기, 이 지금 판결문 나오는 이런 거를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셔야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단군 시절부터 해서 홍익인간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장기 이식 범죄인 줄 모르고 아니 안 됐단 말이에요.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죽을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받아와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에 죽습니다. 당신이 가서 살진 모를지언정 누군가가 대신에 죽습니다 했을 때 그래도 가겠다는 한국 국민이 정말 많을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의문이거든요. 그래도 한국 국민이 그래도 가는 국민이 많다면 그건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운이 다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희망이 많다고 생각해요. 만나는 분들은 좋은 분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오늘 사실을 직시하게 됐을 때 이걸 많이 공유하고 알아야만 저는 그분들이 이 판결을 알면 엄청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와, 내가 보냈는데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장기이식을 받은 거구나. 판결문이 나온 뒤에 이렇게 반응됩니다. 영국 상원과 외무부가 아주 속 시원한 발언을 했는데요. WHO가 중국의 이식제도는 2013년부터 자연수 장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안정이 됐다. 투명하다. 이렇게 해서 중국 많이 밀어줬어요. 지금은 팬데믹에도 밀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밀어주는 바람에 그게 사실은 그 의료 전문가들한테 약간은 의료인들은 WHO 이러면 굉장히 믿음 가는 신뢰 가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WHO에서 중국 제도는 괜찮아. 이식제도 괜찮아. 기증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약간의 이제 우리 리스크 제거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 상원에서 압박을 가하는데요. WHO에 당신들이 괜찮다고 말한 근거를 밝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밝힌다는 얘기가 나온 게 중국 국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는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속 시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답변이라도. 아, 우리 인천은 왜 저렇게 그렇게 경도돼 버렸습니까? 아십니까 혹시? 그 신동아의 한 기사를 읽게 됐었어요. 그 이제 WHO가 6월 5 기사인데 최창건 개건 기자님이 썼던 걸로 알아요. 최근 기사네. 네, 최근 기사였죠. WHO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외신에서도 저는 비슷한 방향성의 글을 봤어요. 장기 이식 오용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했더라고요. WHO는 벌써부터 오염이 되었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돈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만이 아니고. 사상적으로도. 이익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뭐, 제약회사 이렇게 압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제약회사 로비나 있는데, 실제 제약회사 아까 보시다시피 25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 제휴해서 협업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리고 허용이 안 된 인체 실험들을, 아까 제가 두뇌를 바꾸는 실험 얘기했었고, 그 췌장 실험 중에서 그 동물과 인체에서 실험은 안 되고, 동물의 장기를 인체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식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쾌하게 이제 서구사회는 아주 명료해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 이런 게. 근데 제가 그 뉴스 본 데에서 그 의혹을 이제 제시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세계이식학회의 옛날 리더들, 리더십 그룹에서 그 중국에서 가능하고 호주에서는 안 되는 실험, 이 실험을 중국에서 협조를 얻어서 했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최창훈 기자의 보도 내용처럼 그 돈 문제,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 사무총장과의 그 이디오피아의 그 보건의료 관계와 중국과 얽힌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저는 그 퍼머넌트 리젝션. 그러니까 아예 절대로 이제는 돈 안 주겠다. 자금을 우린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다 읽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호주의 외교통상부, 유럽의회, 이제 위원회들, 인권위원회들이 전부 이제 아주 집중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재판소 판결문을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정작용이 벌써 나섰습니다. 의료진들 협업 중단.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고 싶긴 한데요. 예. 잠깐 볼까요? 중국 재판소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발표가 네. 중요한 내용만 한번 말씀하시죠. 예. 예. 그보다 가볍진 잠깐만 그 영상을 Living blameless, harmless, peaceable people constitutes one of the worst mass atrocities of this century. Organ transplantation to save life is a scientific and social triumph, but killing the donor is criminal.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bodies must do their duty not only in regard to the possible charge of genocide, but also in regard to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the tribunal does not consider to be less heinous. 네, 이 부분 아까 보셨죠?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책무를 다할 텐데 이 재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대단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신데요. 예.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자신의 이식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의 얘기를 인터뷰를 몰래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이 미국 청문회에 가서 올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파룬궁 수련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한데요. 이제 영상을 함께 잠깐만 또 보겠습니다. 폭로 영상이 지난 10일 미 의회 정책 포럼 현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주요 희생자들은 중국 양심수들, 파룬궁 수련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서 간이식 의사는 최고의 간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미국으로 망명한 파룬궁 수련생 유민. 그는 당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로 위장해 베이징 병원 5군데에 방문했습니다. 병원 의료진들과의 대화 내용을 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짧은 장기이식 대기시간은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적출을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환자들은 본인에게 맞는 장기가 기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의사는 장기들이 북경의 경찰병원에서 제공돼 질도 보장할 수 있다며 당일에도 하나가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이식을 받은 한 환자는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의 장기가 좋으며 의료진에게 어떤 장기를 원하는지도 말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 보고 싶은데 다음에 다 보시고요. 3분 정도 되는 영상이라 가지고 정말 충격이 예,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네,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가 오신 거거든요. 이분도 이제 발음궁 네, 발음궁 수련하신 분이 이제 그 미국에 가서 미국에는 발음궁 수련하는 분들 이제 망명을 많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망명을 하고 또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방금처럼 그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숨 걸고 취재를 갔다 오고 또 실제 이제 저희 조직 같은 경우도 이택 같은 경우도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중국에. 근데 피해자 집단, 뭐 위구르인이라든가 뭐 티베티안 프리티벳 분들, 그다음에 발음궁 수련생 그 있으신 중국에 지금 아직도 비밀리에 하시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근데 어쨌든 발음궁이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둬야 되잖아. 그렇죠. 내버려둬야. 해를 끼치면 모르든 뭐 공익에 크게 위해를 가하면은. 단속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티베티안, 뭐, 프리티벳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되게 선하세요. 되게 선하시고, 또 이제 우그루인들도 그렇고, 특히 발음수련인들은 그, 에단 구트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화가 난다고 그랬어요. 화가 난다. 이렇게 선한 분들을, 이렇게 피해를 줬으니 화가 난다.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내가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내가 잘못된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